예, 아재입니다. 예, 이게 UBR 화장실이에요. UBR 화장실인데, 이게 바닥 배수 하나로 욕조도 쓰고, 세면대도 쓰고, 바닥 배수도 쓰고, 세 가지를 써요. 이게 UBR이니까 가능한 거죠. 예. 저기 하얀 거 보이죠? 이게 이제 슬리브예요. 그 50mm에다가 슬리브를 껴놨는데, 결국에는 저 슬리브를 빼지 않으면 이게 좀 50mm 연장하기가 좀 까다로워요. 철거해갖고 이거를 또 욕조를 쓰고 세면대 벽배수도 만들고 바닥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윗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위에서 해결을 해보라 그러는데 이건 안 돼요. 네,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. 왜 그런지. 안녕하세요. 철거하면은 결국에는 뽑았어요. 아래층 살짝 빵꾸내서 아래층에 내려가서 배관을 새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. 지금 뽑은 거 보이죠? 한쪽에. 이럴 때가 참 난해합니다. 아, 왜 이렇게 예전에 바닥 배수를 왜 이렇게 쓰게 했을까?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UBR에서 악질 PVC 배관입니다.